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챌린지도 2001번문 자바함경 1725회차 서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292 사량경에서 그 애욕이 남김없이 소멸이 되면 취함도 따라서 소멸이 될 것이니 저 수행하는 자가 취를 멸하는 도에 자취를 여실히 알아서 그곳을 따라 법을 수행하면 이것을 비구가 바르게 고통을 다하고 고통의 가장자리까지 고통의 끝까지 구경에 이르는 것이니 이른바 애욕의 소멸이니라 라고 해 있는데 오늘 이어서 부차 비구사량 관찰 정진고 구경 고변 즉 사량 피해하인 하집 하생 하초 또한 비구는 바르게 고통을 다하고 고통의 가장자리까지 구경에 이르도록 사량하고 관찰해야 하나니 즉 저 애욕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집착이 되고 어떻게 생하며 어떻게 접촉이 되는가를 사유하고 헤아려야 하느니라. 지피애수인 수집 수생 수촉이라 저 애욕은 느낌 감수작용 수가 원인이 되고 애취유 그렇죠? 애취유 생도병사 이렇게 되지요. 수집 수생 수촉 저 애욕은 느낌이 수가 원인이 되고 느낌에 집착이 되며 느낌에 생이 되고 느낌에 접촉이 된다고 알지어다. 피수영멸무여 즉 애멸 피소승 애멸도 적여실지 수수피양 차법이요 심영비구 향정진고 구경고변 소위 수멸이라. 그 느낌 수가 남김없이 소멸이 되면 즉 애욕도 멸할 것이니 저 수행하는 자가 애욕을 멸하는 도의 자취를 여실히 알아서 그곳으로 향해서 법을 따라 수행을 하면 이것을 피구가 고통을 바르게 다하고 고통의 가장자리까지 구경에 이르는 것이니 이른바 수 느낌의 소멸인이라. 촉 접촉 촉 수 애취유 나가지요. 그러니까 촉 접촉 때문에 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애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욕은 바로 수 때문에 온다. 느낌 때문에 온다. 라는 얘기죠. 부차 비구사량 관찰 정진고 구경고변 시 사량 피수하인 하집 하생 하초 또한 비구는 바르게 고통을 다하고 고통의 가장자리까지 구경에 이르도록 사량하고 관찰을 해야 하느니라. 즉 저 느낌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집착이 되고 어떻게 생하며 어떻게 접촉이 되는가를 사유하고 헤아려야 하느니라. 접촉 때문에 느낌 수가 오는 거죠. 접촉 때문에. 그래서 차피 수촉인 촉집 촉생 촉연이라 저 느낌은 바로 접촉의 원인이 되고 접촉의 집착이 발생이 되며 접촉의 생이 되고 접촉의 인연이 된다라고 할지어다. 피촉 영멸 무여 즉 수멸 피소승 촉멸도 적여실지 수수피양 차법 심형 비구 향 정진고 구경 고변이라. 그 접촉이 남김없이 소멸이 되면 즉 느낌도 멸할 것이니 느낌도 수도 멸할 것이니 저 수행하는 자는 접촉을 멸하는 도의 자취를 여실히 알아서 그곳으로 향해서 법을 따라 수행하면 이것을 비구가 바르게 고통을 다하고 고통의 가장자리까지 구경에 이르는 것이니라. 부차 비구사량 관찰 정진고 구경고변 시 사량 피촉하인 하집 하생 하촉이라. 또한 비구는 바르게 고통을 다하고 고통의 가장자리까지 구경에 이르도록 사량하고 관찰을 해야 하느니라. 즉 저 접촉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집착이 되고 어떻게 생하며 어떻게 접촉이 되는가를 사유하고 헤아려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명해서 행이 되고 식이 되고 명색이 육처, 육처의 작용으로 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촉은 바로 육처의 작용으로 헤아리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이첸 기도 2001번문 자바함경 1725회자 서일번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들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학